자, 준비. 아시죠? 직선. 대각. 그렇죠. 수목반동 좋고, 직선. 대각. 그렇죠. 3단계. 직선. 대각. 아이, 좀 충분히 두고 와야죠. 직선. 대각. 그렇죠. 직선. 대각. 스냅. 직선. 1단계. 대각. 그렇죠. 좀 애매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몸의 비를 좀 높여서 대각을 이렇게 치거나, 그죠? 동. 아니면 몸을 좀 들가서 이런 느낌으로 치거나, 그립 안 돌리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대각을 치거나, 아니면 몸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자, 직선. 대각. 그렇지. 커트성 구질, 커트성 구질. 툭툭 떨어지게. 또, 똥볼. 대각. 대각. 그렇죠. 동. 항상 때리고 나서 팔이 축 떨어지기. 예. 손목 반동도 너무 좋고요. 자, 직선. 둘, 둘, 대각. 이런 것들 좀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 맞게 만들어졌는데 항상 말하지만 스텝이든 스윙이든 반응하는 영역.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립이든 스텝이든 이 반응하는 영역을 좀 키워줘야 돼. 순간적으로. 이게 탁 들어가면서 이미 구도가 다 구도가 다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직선이든 대각이든 다. 순간적으로 손 안에서의 미세한 롤링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언제? 빠른 볼에서. 직선, 대각. 이거 조금 애매해. 뭔가 스윙을 좀 더 던질 수 있는데 좀 안 던지고 너무 손목만 꺾는 느낌이야. 손목만 쓰려면 굉장히 볼이 빨라야 된다니까.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 이것만 써야지. 근데 지금 정도 여유 있는 볼이야. 쭉 더 들어와야 됩니다. 같은 2단계라도, 어떨 땐 스윙이 크고, 어떨 땐 스윙이 작고, 바로 그냥 손목 세워버리고, 회전 방향을 키워서 최대 파워를 낼 거냐, 아니면은, 각속도를 중요시해서, 순간 임팩이 안 밀리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되는 거죠. 각속도를 높이려면 회전 방향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각속도가 높아지는 거야. 회전 방향을 크게 하면 각속도가 좀 늦겠죠. 대신에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는 거고. 근데 빠른 볼을 회전 방향을 크게 하면 타점에 밀릴 수가 있는 거죠. 회전 방향을 좀 손실을 보고 줄이고 각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1단계 직선. 제가 그러니까 1단계 할 때가 사실 지금 2단계, 3단계 할 때보다 조금 더 불편해 보여요. 이 몸이 밸런스는 팔이랑 좀 불편해 보여요. 조금 더 이 손의 중심을 조금 더 편하게 둘 필요가 있거든. 각도를 약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나오면 안 되고 이 중심 축이 이탈레이싱 하는 거예요. 1단계 수영할 때는 중심, 회전 중심이 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팔꿈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회전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 중심 축이 내 몸의 축에 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야 되는 거죠. 이게 가까워. 그게 좀 편한데, 이게 중심이 되는 건데, 이게 벗어나 있어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치고, 안 불편합니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쳐. 안 불편해. 근데 여기 있는 타점을 이 손의 중심이 벗어나서 이렇게 친다고 해봐. 그럼 불편한 거예요. 이 중심에 별로 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에서 이게 좀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불편합니다. 네, 내 몸에 좀 가깝게 있어야죠. 자, 바로 자, 직선 2단계. 자, 바로 대각. 자, 3단계 직선. 자, 3단계 순간 대각. 그렇지. 자, 손목 열고 직선. 손목 열고 대각. 직선. 둘. 대각. 동. 잘했어요. 직선. 대각. 좋습니다. 자, 2단계 직선. 대각. 그렇죠.
둘. 나이스. 직선. 대가. 그립 좋고. 자, 손목 열고. 자, 손목 열고. 대가. 아이고야. 그립 비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대가. 동. 아, 야, 이 정도면 엘리트야.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자, 교대.